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SD 뉴 건담 메탈릭 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 10점 만점에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뭐 불만사항이랄 것도 없고요. 상당히 제품이 잘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미 나왔던 일반판 고품질 그대로 잘 나와 있는 데다가 여기서 메탈릭 코팅까지 더해지면서 상당히 멋진 제품으로 발매가 되었기 때문에 10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정보 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14년 11월 21일, 가격은 2480엔. 특이사항으로서 건프라 엑스포 월드 투어 2014 재팬, 네, 일본 건프라 엑스포 한정판이었고요. SD 뉴 건담의 메탈릭 코팅 제품입니다. 가동되는 핀 판넬이 두 개가 부속이 되어 있고요. 89시 베이스 제보가 부속되어 있어서 함께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체 뉴 건담 간단히 보도록 하죠. 아무로레이가 샤 아즈나블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전용기로서 단 한 대만으로 전장을 뒤엎어버린 희대의 기체입니다. 뭐 성능도 성능이지만 RS-78-2로 시작된 건담 전설을 다시 한 번 더 재현하고 가장 극적으로 끝내고 불멸의 역사에 단장을 장식한 말 그대로 기적의 모비슈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구연방군 모비슈트 중에서는 처음부터 특정 인물을 위한 전용기로서 개발된 기체로는 두 번째, 전달되어서 실전으로 운영된 기체로서는 유일한 기체입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SD 뉴건담 메탈릭 버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4 일본 건프라 엑스포에서 판매가 되었던 SD 뉴건담의 한정판입니다. 국내에서는 올해 2015년 건프라 엑스포에서 판매가 되었던 제품이죠. 이 제품의 베이스는 일단 2014년 1월에 발매되었던 뉴건담의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이제 메탈릭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이고요. 코팅 때문에 이제 제품이 상당히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아주 광택이 번쩍번쩍 잘 살아있는 제품인데요. 화면상에서는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이 코팅이 아주 인상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제품이 이제 코팅을 위한 언더게이트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면상에 좀 잡히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이런 식으로 언더게이트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이제 게이트 자국이 남는 거는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일단 제품 자체는 SD 뉴 건담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네, 코팅만 되어 있을 뿐 차이가 없고요. 제품의 조형 자체가 일단 MG 뉴 건담 버카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심플할 것 같은 외관에 비하면은 이 외부 장갑의 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테일 면에서 일반적인 SD 건담 치고는 상당히 화려한 이러한 외관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뭐 있을 건 다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MG 뉴건담 버카의 조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실제적으로 스커트 파츠라든지 여기 곳곳에 추가적으로 스티커가 좀 더 붙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메탈릭 코팅의 이 느낌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 외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최소한으로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만 놓더라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조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요즘에 나오고 있는 레전드 비비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얼굴 표정을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얼굴 파츠가 이렇게 앞 뒷면이 각각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형태로 두 가지 스티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방향을 돌려주는 것으로 원하는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품이 약간 코팅이 되면서 그런지 좀 더 약간 빡빡한 이러한 느낌으로 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표정 중에서 이제 원하는 표정으로 골라서 선택을 해서
장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무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손에 들고 있는 자 라이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네, 뭐 빔 라이플 네, 유건담의 라이플입니다. 상당히 큼지막한 사이즈로 조형이 되어 있고요. 이 메탈릭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화면상에선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네, 광택이 아주 화려한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세포나에도 전혀 없고요. 별다른 가동 기믹도 없이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렇게 조형만 잡혀 있는 이러한 네, 라이플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드 네, 팔에 장비를 하고 있는 실드인데요. SD 사이즈지만 조형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각종 패널 라인이라든지 네, 전체적인 조형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별도로 부속되어 있는 실을 통해서 이렇게 암호 마크도 이렇게 부착을 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팔뚝의 돌기에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조인트 부분만 이렇게 조형이 잘 잡혀 있는 네,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드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하이퍼 바주카 네, 큼지막한 사이즈로 구현이 되어 있는 바주카입니다. 네, 뭐 별다른 이제 색 분할이 되어 있는 요소는 또 전혀 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손잡이 부분이 가동이 돼야 될 것 같지만 네, 아쉽게도 손잡이가 가동이 되거나 하는 네, 별도의 가동 포인트나 네, 포신 연장 같은 이러한 기믹도 네, SD라 그런지 구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탈릭 코팅으로 아주 화려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판넬입니다. 예, 뉴건담 하면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게 판넬인데요. 예, 등에 장착되어 있는 6개의 판넬을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는 판넬은 끝에 2개 예, 이 노란색으로 파츠 분할이 되어 있는 이 2개의 판넬만 가동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4개는 뭐 장식이라고 보셔도 예, 무방할 것 같고요. 각각 이 측면에 이 조인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예, 부착을 해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판넬 부분은 또 이렇게 접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예, 사출된 모습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출 형태를 연출을 할 때에는 이 부속되어 있는 이 이펙트 파츠를 이용해서 좀 더 사실적인 예, 연출 모습을 또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제로 한번 장착을 해보면은 이렇게 판넬 형태를 달아주고 이 뒷부분에 연결 포인트들을 이용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달아준다든지 하는 등으로 이렇게 판넬이 사출하는 이러한 연출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빔사벨인데요. 원래 이제 뉴건담 같은 경우에 두 자루의 빔사벨을 사용을 합니다. 예, 팔뚝에 있는 소형 빔사벨과 등에 있는 이 대형 빔사벨 이 메인과 이제 보조 각각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에 들어있는 빔사벨은 이제 이 메인 대형 빔사벨 한 자루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빔파츠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흔히 말하는 이제 몽둥이 형태에 가까운 플라스틱 통짜 형태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등에 있는 이 백팩에 있는 파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별도의 빔사벨 파츠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건담의 무장들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 뉴건담의 가동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SD인 만큼 실질적인 가동률이 이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번 먼저 살펴본다고 하면은 어깨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 이 조인트 관절이 앞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게끔 네, 되어 있는 어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 구부릴 수 있는 각도가 90도에 조금 안 되는 네, 이러한 팔꿈치 각도를 네, 가지고 있고요. 허리 회전 같은 경우에는 뭐 회전에 부담 무리가 없는 이러한 회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 이제 볼 조인트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옆 스커트 파츠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벌릴 수 있는 폭은 상당히 좁습니다. 이제 다리 같은 경우에는 뭐 SD 특유의 무릎이 없는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무릎 자체는 가동을 볼 수가 없겠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볼 조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어느 방향이나 뭐 무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이러한 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HG나 다른 제품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가동률이지만 뭐 SD라는 이 제품의 특성상 이 정도라면 이제 일반적인 SD 가동률에 전혀 밀리지가 않는 이러한 가동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부속품 중에 이 제품에는 특이하게 6건담 외에도 89G 베이스 제버가 하나가 더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검은색 형태로 이렇게 그냥 통짭으로 사출이 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베이스 제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잡이 부분들이 존재를 해서 실제로 이제 뉴건담을 이 손잡이를 붙잡고 타는 형태로 뭐 연출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흉내를 좀 내본다고 한다면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잡아주고 요 위에 이제 유건담을 이렇게 올려주는 것으로 뭐 베이스 제버를 타고 이제 사출할 때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도 뭐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SD 특유의 이 프로포션과 가동률 여러 가지 면으로 인해서 뭐 그렇게 포즈가 멋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베이스 제버를 이용한 이런 사출 장면도 재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요 위에 이제 뉴건담을 그대로 올려두는 것으로 말 그대로 이제 탈 것과 같은 형태로도 활용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뉴건담 소체를 이제 고정을 해줄 수 있는 별도의 기믹이 없기 때문에 올려두실 때에는 좀 여러 가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 베이스 제버 자체를 이제 액션 베이스 위에다가 올리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에 SD 하이뉴 건담에서 사용을 했던 조인트 파츠가 필요로 하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드 파츠로도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포즈를 사용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 제버가 부속이 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공식 포즈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도 SD 뉴건담의 매뉴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런 식으로 태우는 것도 가능하고 뭐 여러가지 포즈들이 나와 있는데 뉴건담에 가장 어울릴만한 라이플 사격 포즈를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무장들 장비를 시켜주도록 하고요. 자, 라이프를 측면으로 해서 고개도 살짝 같이 돌려주고 실드는 이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방향은 거꾸로. 올려서 해주도록 하고요. 허리는 이제 총구의 약간 반대로 허리를 살짝 들어주시고 다리는 고관절은 살짝 또 이렇게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자 이제 스탠드를 가져와서 와서 올려주시고요. 자, 좀 감시 각도를 살짝
이거를 조금 이렇게 좀 다듬어 주고 자 여기에다가 아까 저기 매뉴얼상에 보니까 판넬 사출도 같이 해줬던데 뭐 그것도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네, 판넬 사출 형태를 만들어주고 아까 봤었던 이 조인트 파츠를 연결을 시켜주는 것으로 자 일단 뭐 각도상 좀 더 틀어졌으면 좋겠지만 뭐 이러한 식으로 예, 판넬 사출을 하면서 이렇게 사격을 하는 예, 이러한 포즈 따라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예, 건프라 엑스포 한정판으로 나온 SD 뉴 건담의 메탈릭 코팅 버전입니다. 이 메탈릭 코팅이 되면서 색감이 조금 바뀌었지만 예, 나쁘지 않은 색상과 강택으로 인해서 예, 멋진 외형을 자랑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언더게이트가 아니라서 게이트 자국이 조금 남지만 의외로 이제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그다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예,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닐까 싶네요. SD 제품이지만 뉴건담의 다양한 무장들을 잘 구현을 했습니다. 다만 판넬이 또 두 개만 가동한다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대신 이제 베이스 제버와 판넬 사출 이펙트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포즈를 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SD 뉴건담 일반판의 품질도 상당히 좋았는데 여기 이제 메탈릭 코팅이 되면서 더 화려해진 이러한 느낌으로 더 멋진 제품이 되어서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 제품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가지 관절면에서 조금 이제 고정성 부분이 조금 약간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팅이 된 부분들이 좀 더 빡빡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좀 미끄러지는 부분들이 좀 간혹가다 눈에 보이는데요. 이게 일종의 뽑기의 문제인지 제품 자체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이 메탈릭 코팅 그리고 나쁘지 않은 무장 구성이나 여러가지 요소들이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올리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